우리가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 양은 얼마나 될까요? 2018년 환경공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 44만여 톤의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태우고 묻고 바다에 버려지고 지구를 아프게 하는 쓰레기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 지금 알려드릴게요.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이라는 요즘, 제로 웨이스트 이 단어가 아직 낯설게만 느껴지신다고요? 하지만 찾아보면 가까이에 제로 웨이스트를 표방하는 착한 가게들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구를 살리기 위한 가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제로, 영이랑 웨이스트, 쓰레기 합성어인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말씀 주신 그대로 제로 웨이스트 샵이란 쓰레기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매장인데요. 저희가 싫어하는 게 있다면 일회용품과 그리고 플라스틱이고요. 저희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다회용품과 생분해가 가능한 자연으로 만든 제품들입니다. 오, 이렇게 네. 설명해 주시니까 좀 어떤 가게인지 대충 약간 느낌은 알겠는데, 근데 이렇게 세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네. 세 분이 그럼 이 가게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20년지기 절친인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어느 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다가 쓰레기가 나오는 양을 보고서 한번 놀랐는데, 또 한국이 배달 음식이 많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쓰레기들도 굉장히 많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실천하게 됐습니다. 일회용품을 대체할 다회용품이나 친환경 소재 제품을 구입하려 해도 파는 곳을 일일이 알아보기 어려워 실천에 옮기지 못한 분들, 제로웨이스트 샵에 오면 해결이 됩니다. 직접 용기를 가져와 샴푸나 세제를 담아 구매하는 리필 스테이션도 눈에 띄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열심히 물 담고 계신데 이거는 지금 뭐예요? 네, 이거 주방 세제인데요. 일종 세제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걸로 이제 일종 같은 경우는 과일 세척하고 식기류도 세척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네네. 감귤 향이 나네요. 한번. 그러게요. 네. 귤 냄새가 나네요. 네, 그래서 한번 담아서 집에 가서 사용해 보려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사실 뭐 제로 웨이스트 알긴 알지만 공병 챙기랴도 여기서 이렇게 하나하나 또 열고 닫고 하는 거에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떠세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생긴 이후로는 계속 제로 웨이스트 샵을 이용하고 있고, 공병을 가지고 오는 거는 그 수고로움을 조금 번거롭게 하더라도 이제 다른 자연환경,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조금 계속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세제류부터 수세미, 칫솔, 치약 등 300여 가지 제품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소비자가 취향이나 사용감에 따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까지 갖췄더라고요. 와, 대표님 여기 구경하면서 신기한 게 되게 많은데. 네.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이거 바게트인가? 이건 뭐예요? 빵같이 생겼어요. 네, 진짜 천연 수세미 열매입니다. 네. 수세미요? 네네. 아, 수세미 열매요? 네네. 아, 그러면은 우리 주방에서 쓰는 수세미가 수세미가 있으세요? 네, 그 수세미가 있으세요입니다. 오. 네. 그래서 요거를 잘라서 수세미로. 네. 활용을 많이들 하세요. 네. 아, 그러고 보니 여기 씨도 진짜 붙어 있고. 네네. 아, 이게 진짜 자연에서 나온 그 수세미네요. 네, 맞아요. 와, 아, 그러면 이런 자연 성분이 활용이 되는 거면은 훨씬 자연에도 좋고 또 나중에 분해되기에도 훨씬 좋겠어요. 그렇죠. 보통 수세미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수세미들이 90% 이상인데요. 이렇게 자연으로 만든 걸 쓰게 되면 입으로 들어가는 미세 플라스틱도 없앨 수 있고,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 생분해가 되기 때문에 자연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아이템들은 대표님이 다 직접 고르시는 건가요? 네, 저희 팀원들과 같이 선택을 하고 브랜드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가져오는 것이죠. 오, 네. 하나하나 구경하는 재미가 정말 쏠쏠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가게만의 자랑 또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아, 저희 가게만의 자랑이라면 저희가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이쁘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이제 진열에도 많은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전국 최초로 향신료 리필 스테이션, 그리고 충북 최초로 화장품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제로웨이스트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친환경 잡화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친환경 제품을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업사이클링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가게 한 켠에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나 봐요. 그럼 손님들이 와서 여기다 분리수거를 하시나 봐요. 네네. 저희가 우유값이랑 멸균팩이랑 병뚜껑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병뚜껑 같은 경우는 왜 모으냐면 손바닥보다 작은 플라스틱들은 재활용 선별 과정에서 탈락되어서 매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매립되지 않고 다시 재활용돼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따로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둔 플라스틱 병뚜껑을 가지고 찾아간 곳은 일명 플라스틱 방앗간. 이제막 문을 연 따끈따끈한 공간입니다. 와, 지금 여기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 저희가 있는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는 플라스틱 방앗간입니다. 방앗간이요? 네, 여기는 저희와 함께 플라스틱을 모아주시는 단체와 함께 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아 이제 갈고 분쇄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업사이클링하는 공간입니다. 아, 업사이클링. 아니,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사 대표님이시잖아요. 어떻게 함께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지금 이런 프로젝트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서울에 있는 플라스틱 방앗간으로 저희도 병뚜껑을 모아서 보냈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지역에서 모인 병뚜껑을 서울로 보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함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랑 지역에도 이렇게 만들어서 지역에서 모인 자원들을 지역에서 조금 다시 재생산해보자라는 취지 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방앗간이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색깔별로 분류한 플라스틱 병뚜껑을 잘게 분쇄한 다음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녹이면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플라스틱이 녹아서 나오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플라스틱을 갈고 압출기에 녹인 다음에 이제 금형에 넣어서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건데요. 이거는 일단 샘플인데 이 청주시 소로리 벽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모양이 잡힌 금형 안에 플라스틱을 넣어서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은 아직 이렇게 모양이 없지만 이걸 이제 금형에 넣으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무심코 버리던 플라스틱 뚜껑이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입고 재탄생되는지 체험을 통해서 알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경험하고 나면 제로웨이스트 실천 욕구가 마구 샘솟겠죠. 제로웨이스트 굉장히 좋고 또 친환경적인데 사실 조금 불편하다 또 비싸다 이런 인식들도 좀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조금 이제 불편하고 가격대가 나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불편함을 조금 더 즐겁게 소비시켜보려고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가격대가 나가는 이유는 사실상 업사이클링이나 리사이클링 하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의 노동력이 더 들어가는 점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조금 가격대가 있으셔도 제로웨이스트 제품을 구매를 하셔서 오랫동안 사용을 보시면은 조금 더 환경적인 취지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 한 명 달라진다고 뭐가 바뀌겠어가 아니라 나부터 바뀌어보자라는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날까지 다 함께 제로웨이스트 화이팅!